모모랜드 관련 스피드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제인, 랜스, 지금부터 제시하는 단어들을 모모랜드와 연관 지어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제인이 답해주세요. 네. 숫자 6, 넘버 6. 저희 멤버가 6명입니다. 그리고? 연차로 6년차입니다. 그렇죠? 오. 자, 랜스가 이제 답해주세요. 세 글자 줄임말 뭘까요? 뿜, 어, 바. 뿜뿜뿜 앤 어마어마해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자, 이제 제인이 말해주세요. 빠르게 말하기. 깜짝이야. 빠르게 말하기요? 네, 알겠습니다. 랩 그거 빠르게 말하면 돼. 빠르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면 돼. 어때요? 잘한다. 와, 굿잡. 낸시 이제 동작 힌트입니다. 이거 뭘까요? 야미 야미야미러 에? 야미야미러? 야미야미러? 한 소절 들려주시나요? 야미 왜? 야미 love 빠빠라라 빠빠라라 빠빠라라. 와, 나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야미 야미 love 바로 기억이 딱 남네요. 오, 여러분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중독성 강한 신곡 야미 야미 love 야미 야미 love 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들이 왔다. 멤버 6명의 평균 연령 23세 23 years old. 모모랜드의 메인 댄서 제인, 모모랜드의 막내자 센터 낸시. 웰컴 웰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깨짤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우리 김수경님이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상콤합니다. 모모랜드 환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선희님 문자 우리 제인이 읽어볼래요? 네, 박선희님이 모모랜드 좋아하는 아들 깨웠어요. 보라 보라고요. 좋아 좋아. 우리 토토주200님 낸시 한번 볼까요? 네, 연휴 끝나고 철파엠 첫 게스트인데 철파엠에 나온 소감 열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둘이 다섯 글자씩 합해서 열 글자도 좋아요. 오, 이거 어때요? 낸시하고 제인이 합쳐야 되는 거야. 좋아요. 제인이 다섯 개 시작하면 낸시가 다섯 개 마무리.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제인 좋아. 연휴 후유증 린씨 날려버려요. 잘한다. 오늘 둘이 너무 잘하네요. 진짜 설 연휴 후유증 날려버렸는데 설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가족과 함께 네. 지냈습니다. 판에 박힌 말. 왜냐면 사실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꼭 좀 할머니 댁 가서 다 뵙고 가셔서.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인원 제한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 올해까지는 좀 참고 내년에 꼭 내년 아니면 곧 좀 나아지면 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우리 낸시는 네. 저번에 나와서 엄마랑도 전화 연결하고 그랬잖아요. 엄마 잘 계세요? 네, 잘 지내세요. 엄마랑 가족 같이 보냈어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랑 엄마. 아버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 is good. She's great. She's great. 그렇죠 그렇죠. Yes. 아니 근데 올해 또 다 못 모이겠지만 혹시 가족들 모이거나 친지들 있으면 막 사인 요청 하잖아요. 모모랜드 CD 사인 해달라 그러고. 맞아요. 어떻게 올해 좀 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진짜? 오히려 낸시는 없었고 제이는? 저는 큰 아빠께서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제 제 자랑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사인 요청이 쇄도합니다. 제일 많이 때 몇 장까지 해봤어요? 한 가족들한테 주는 건데 50장은 진짜 좀 많은 것 같은데 50장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박이다.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50장이니까 팔 좀 아프지 않던가요? 사실 근데 이제 앨범이 처음 나오면은 이제 몇 천 장씩 사인을 하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50장 뭐. 정도야 이러고 했죠. 아니 우리 7153번님이 낸시랑 제인도 세뱃돈도 받았어요. 전 엄마한테 받은 세뱃돈으로 가족들이랑 맛난 거 사 먹었거든요. 세뱃돈 받았어요? 언니 받았어요? 받았어? 난 이제 받을 나이가 아니야. 저는 드려야죠. 아 이제 드려야지. 전 드려야죠. 네. 네. 만 23세는 이제 드려야 될 나이입니다. 드려야죠. 비밀이에요. 대동해요.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해드려요. 통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신곡과 시작하면서 야미야미 러브 들었잖아요. 네. 음방 활동은 이제 마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활동 중에 최고의 모먼트를 꼽는다면? 최고의 모먼트. 아무래도. 이번 모먼트 아무래도 저는 사실 너무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저는 컴백하는 거 마저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겸손한데 저는 지금 기사를 검색했거든요. 정말요? 네. 그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 모먼트가 남미스타
나티 나타샤? 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티 나타샤를 쳐도 모모랜드랑 쫙 뜨고 모모랜드를 쳐도 기사가 쫙 뭐 콜라보 있다고 쭉 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어 저희가 그 나티 나타샤 님의 그 뭐라 쇼폼? 유행하는 그게 있었. 저희가 챌린지를 했었어요. 유행하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노래를 내게 됐어요. 네. 그럼 이거 어때요? 야미야미 러비 지금 미국 탑 40에 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DJ 추천곡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상황극을 준비해봤는데 린씨. 린씨가 yes. 아리랑 TV에서 영어로 또 MG 스페셜 MC도 봤잖아요. 그죠? 맞죠. Oh my. Yes, I did recently. Yeah, recently. 최근에 아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라디오 DJ라 생각하고 특별히 철파엠 우리 시그널을 딱 이렇게 깔아줄 테니까 영어로 은행거가시 야미야미 러브를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처음으로 영어로 소개하는 건데요. 그래야 지금부터 음악 줄 테니까 준비. 네. You ready? I'm ready. I'll try my best. Okay, 시그널 주세요. 네. Good morning, everyone. It's Nancy here. Okay, today I'm going to introduce you a very new song that Momoland and Naty Natasha had just collaborated. So it's about, it's a very fun and funky song and compared to the recent songs. It does have Momoland's colors, but in a vivid way, so they say hope you like it. Thank you. Wow. 나 지금 아리랑 와 있는 줄 알았어. 이야, 지금 아메리칸 탑 4였어요. 지금 낸시가 영어로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DJ처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DJ처럼 잘했어요. Good morning everyone.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하고 저희 안 그래도 저 영어를 이렇게 적었어요 핸드폰에. 일단은 저희 신곡 야미야미 랍은 조금 펑키한 매력이 있는 노래이고 또한 저희 모모랜드 기존 색깔을 더해서 좀 비비드한 느낌을 낸 노래여서 다들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fun and funky show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Yes, fun and funky.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이는 그러면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영어 100% 영어 가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제이도 이번 시국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따로 좀 했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러면 제이는 네. 이번에 또 라디오 DJ라 생각하고 또 네. 랜스가 또 영어를 했으니까 모모랜드 야미야미 좋아요 한글로 소개를 해보죠. 좋아요. 역시 철파임 시그널 똑같은 음악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개찰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내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죠? 대한민국 여자 컬링 팀팀을 응원하면서 영미송 들어볼까요? 모모랜드와 나티 나타샤의 야미야미 러브! 자, 일단 너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야미야미 러브이 영미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아 저희도 이걸 들은 건데 그 포털 사이트에 그 영미영미러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좀 찾아달라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 네티즌이 이제 모모랜드 영미영미러브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달아가지고 댓글을 달았고 이게 좀 화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영미송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모모랜드의 영미영미러브이 어떻게 영미송이 되지? 자 궁금하죠? 자 그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김은정 선수가 왜 영미 그거 외치는 장면이어서 야미야미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다려 영미 영미 와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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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너무 대박! 아,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김영미 선수가 들으면 진짜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영미 선수도 알고 있대요? 안 그래도 그 김영미 선수께서 SNS에 올렸다고 듣긴 아, 진짜로? 네, 저도 최근에 완전 최근에 알았어요. 네. 네. 나 올해 지금 올해 1월 6월 달까지 2022년 제일 웃겼던 모먼트. 영미 영미 러브. 네, 선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이현진님도 아 웃겨 크크크. 와. 너무 재밌어.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 아는 형님한테 여장할 때 캐릭터가 영미거든요. 영미 영미 러브 저도 가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다. 영미 영미 러브 진짜.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 4부에서 얌미 얌밀러 전곡 들어보기로 하고, 진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얌미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어, 낸시 그죠? 네, 얌미 얌미. 어, 그럼 밸런스 게임 짧게 안 해볼게. 일명 얌미 얌미 밸런스 게임인데, 제인과 낸시가 동시에 더 좋은 거를 골라줘야 돼요. 어, 둘의 뭐... 취향이 얼마나 통하지 알아볼까요? 네. 자, 일단 이사날 짜장면, 보통 이사할 때 짜장면 먹거든요. 네. 이사날 짜장면 대 비 오는 날 파전. 어. 자, 비 오는 날 파전. 짜장면 대 파전.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어, 둘 다 짜장면. 왜요? 저는 파전을 못 먹어요. 아. 제인은? 아, 저는 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은 파전보다 김치 부침개 해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날 짜장면이 더 땡긴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대 회 케첩 찍어 먹기. 어? 감튀 간장 대 회 케첩. 둘, 하나, 둘, 셋. 감튀 간장이 더 낫다고? 네, 나도. 저도요. 엥? 왜? 그 케첩에 회는 너무 이상한데.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용납할 수 없어요. 오, 예. 그치. 나도 이건 좀 도와주고 싶어. 나는 회 케첩이 안 돼. 그쵸?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때요? 평생 피자 꼬다리 빵만 먹기. 피자 꼬다리 빵 있죠? 네. 그거 대 평생 치킨 모가지만 먹기. 피자 꼬다리냐 치킨 모가지냐.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꼬다리. 어, 진짜? 이거 좀 나뉘었다. 진짜? 저는 왜 그럴까? 좀 이게 전 피자 꼬다리를 좀 남기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지. 네. 근데 평생 먹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만 원래 안 먹는 거를 평생 먹는 건 조금. 야, 둘이 재밌다 싸우고. 근데 배고프잖아. 야, 근데 치킨 그 목이 살이 많이 없어서 배고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3분 마칠 시간인데 너무 재밌죠 두 분. 자, 모모랜드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모모랜드 팬들은 다 알겠지만 팀명 모모랜드는 모모와 랜드가 합쳐서 탄생한 이름인데, 여기서 모모는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땡땡의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소설 제목이 뭘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쏠게요. 잠시 4부 계속해서 동화 같은 이야기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같이 있으면 무조건 즐거워지는 모모랜드. 제인 그리고 낸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주어민트 0909번님이 놀이공원 입장할 때처럼 제인 낸시가 멘트해주세요 하셨는데요. 환상의 그룹 모모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사람 버전 한번 들어볼까요? 환상의 그룹 모모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구는 없어요. 없어요. Welcome to 모모랜. 자, 근데 진짜 이 음악 들으니까 진짜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 좀 들죠. 어, 네, 네. 진짜로. Oh, yes. 제인하고 낸시 놀이기구 잘 타요? 어, 일단은 제인 언니는 너무 좋아해요. 놀이공원 너무 좋아하잖아요, 언니. 네, 맞아요. 놀이공원 진짜 좋아하는데 뭐 잘 제가 타요? 진짜 겁이 많아요. 어. 진짜 겁쟁이에요. 그래서 못 타요. 아, 오히려 못 타요? 네. 언니 이상한 게 저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재요. 근데 놀이 기구를 안 타겠대요. 그 놀이 공원만 가요. 네, 추러스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추러스 맛집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치킨도 맛있고, 네, 핫도그도 맛있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치킨 모가지 주더라도. 네. 그럼 낸시는 못 좋아요. 타요. 낸시는 다 잘 타요. 자이로 드롭 이런 거 다 타요? 어, 자이로 드롭 한 번도 안 타봤고요. 그건 조금 무서워갖고 이렇게 그 엄청 높은 롤러코스터 그런 것들은 좋아해요. 오, 그런 것도 탈 줄 알고요. 네네. 바이킹은? 바이킹도 좋아요. 재밌어요. 네. 아, 우리 계속 제인 옆에서 못 타요 못 타요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못 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드린 모모랜드 퀴즈 정답도 확인할 거예요. 모모랜드라는 팀명은 모모와 랜드가 합쳐져서 탄생한 이름인데요. 여기서 모모는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땡땡의 주인공 이름이라고 했죠. 정답이 뭐죠, 제인? 바로 모모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너무 쉬웠나요? 4560번님 문자 볼까요, 제인? 이어서. 네, 정답 모모. 최근에 읽고 감동받았던 책인데 모모랜드의 모모가 그 모모일 줄은 동화 같은 나라이네요. 꺄! 제가 아까 3부 마치티 그랬잖아요. 4부가 되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질 거라고. 와우. 자, 근데 진짜 선물 읽었네. 응?
심지어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읽었네요 최근에. 진짜. 그럼 그냥 우리 정답 맞추시니까 선물 쏘고. 근데 이제 제인이랑 낸스는 팀명이 왜 모모랜드가 됐는지는 알고 있죠? 아, 네, 그럼요. 저희, 네. 네. 아예 처음 이름이 만들어졌을 때 대표님께서 모모랜드의 뜻이라고 아예 인쇄해가지고 연습실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되게 많이들 물어보실 거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붙여놓고 그 모모 그 책을 막 여기저기 쌓아놓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데뷔 아까 6년 차예요. 아까 숫자 6 하면서 6명 멤버 네. 6년 차. 맞습니다.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팬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아무래도 저희 노래가 이제 관객분들하고 팬분들하고 호흡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노래가 많잖아요. 이 호응을 유도하는 노래. 거. 네. 그런 노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할 때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공연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맞아, 맞아. 코로나 때문에 막 못 네.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활동했을 때 이제 최대한 소수 인원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팬미팅도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네. 더 많이 만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또 모모랜드가 유난히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같이 그죠? 뿜뿜 우리 엄마 엄마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제인이랑 닌 씨 팀명을 그 따왔다는 소설 모모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아까 아시나요? 회사에서 종이를 막 붙여놨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읽었었거든요 옛날에. 읽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얘기해 준다면? 읽으셨나요? 저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 제 기억상 읽으셨나요? 이게 6년 전이니까 한번 가물가물 제 기억을 꺼내 보자면, I think 아마도 maybe 넷이 불리함이 자꾸 영어에 I think 모모랜드는 이제 힐링 그러니까 모모란 친구가 소설에서 힐링을 전달해주는 힐링을 나눠주는 친구여서 그 친구처럼 저희도 사람들에게 힐링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랜드도 이제 놀이동산처럼 이 사람들이 죄송한데 소설 모모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대표님이 저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대표님을 소환할게요 저희들이. 네. 그럼 제인이 조금 살을 보태준다면 소설 내용하고 소설 내용. 제가 읽은 거는 이제 시간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시간을 원래는 되게 여유로운 마을이었는데 도둑들한테 그 시간을 뺏긴 거야. 기억나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었어요? 아니 소설 내용이. 아 소설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모모가 그거 시간을 이제 여유를 되찾아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영진 대표님이시죠. 오늘 만나러 갈게요. 그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잘했어 잘했어. 김수원님이 팬들과 모든 일에게 힐링을 주자는 의미의 모모랜드 짱짱짱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어서 우리 모모랜드 지금 6년차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모모랜드 비긴즈. 자 모모랜드 팀명을 따왔다는 미하엘 앤드의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 동화 모모의 이야기를 이제 제인과 낸시가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들려주면서 모모랜드의 노래들을 모아서 들어볼 거예요. 노래가 나가면 제인과 낸시가 신나게 따라 불러주시고요. 할 수 있죠? 네. 그럼 모모랜드가 들려주는 모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 폐허가 된 원형 극장의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모모라는 이름의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모모에게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죠. 모모가 가만히 앉아서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모모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모모랜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 모모랜드 어마어마해 우리 제인 닌스 신나게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그대가 있어서 말야 가릴 수 있어
어마어마해. 자, 방금 전에 제인 앤씨가 모모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모모라는 아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아이인데요. 자, 제인하고 낸씨는 어때요? 멤버들 중에 조용히 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모모를 닮은 멤버는 있다면 누구? 자, 낸씨는 누구라 생각해요? 저요? 저는 멤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꼽는다면 뭐 혜빈, 뭐 이렇게 주희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명만 꼽자면 나윤 언니를 꼽고 싶어요. 네. 나윤이가 잘 들어줘요? 네, 나윤 언니가 저희 팀에서 심리상담사라고 부를 수 있죠.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심리학을 공부하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네. 그 정도 나윤이가? 네네. 제이는? 아, 저도 근데 진짜 낸씨랑 똑같이 요즘 멤버들이 다 너무 서로서로 고민을 자기 얘기처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 명? 그럼 저도 그러면 나윤이? 나윤이가 잘 들어주는구나. 아니 무슨 고민을 이렇게 잘 들어줘? 최근에 고민이 뭐가 있었어? 그냥 다 그냥 별거 아니어도 시덥잖은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별거 아니어도 막 그래, 예를 들어 그래. 언니 저 이거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도 너는 이래서 이게 훨씬 낫고 이렇게 해도 아니면 정말 진지한 고민이어도 그냥 가벼운 고민이어도 정말 자기 일처럼 다 들어줘가지고 걸그룹이다 보니까 옷 하나 가지고도 고민되죠. 머리 스타일하고 다 할까 말까. 네. 그런 것도 다 고민이지 그죠? 진지한 고민까지도 진지한 것도 어쨌든 나윤이 어떤 재발견 느낌. 네. 오, 좋아요. 이어서 모모랜드 비긴즈 어마어마에 이어서 다음 곡은 뭘까요? 음악 주세요. 자, 듣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 반나나 차차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어마어마 반나나나 예 진짜 만나 엄마도 차차 아빠빠. 자, 우리 이문혜님도 모모랜드의 바나나 차차 율동을 저희 조카랑 했어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뽀로로랑 콜라보를 했었죠. 맞아요. 어땠어요? 아우, 엄청난 콜라보였죠. 감히 뽀로로님과 함께. 뽀통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콜라보를 할 줄 몰랐는데 또한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어요. 맞아. 바나나 차차 부르면서 어린이 팬들 많이 늘었죠. 네. 맞아요. 그 바나나 차차 이모들하고 이렇게 그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알려주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낸씨 지금 이런 문자 왔어. 낸씨 문자 한번 봐봐. 0757번님이. 0757님 저 애들한테 바나나 차차 이모들이라고 했더니 7살 아들이 자기도 모모랜드 안 돼요. 크크. 그러니까. 아하, 7살도 다 아는. 고마워요. 알려줘서. 그럼 여기서 낸씨 제인 키스 퀴즈. 제인과 낸씨가 이 문제를 맞히면 철가루 두 명한테 선물을 쏠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호기심 많은 꼬마 펭귄 뽀로로한테 동물 친구가 여럿인데 그 중에 두 명 이름 대기. 먼저 제인부터. 하나 둘 셋. 루피. 아. 또. 크롱. 어. 자, 그러면 낸씨. What what? 아, 내가 방크롱인데. 어, 또 해도 돼. 했던 거 해도 돼. 에디. 어. 에디 앤 패티. 오, 딩동댕. 오, 다른 캐릭터 좀 다 말해줬어. 오, 너무 잘했어. 아, 그럼 예. 뽀로로 동물 친구 되기 성공했으니까 철가루 두 분께 저희들이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우리 9991번님 문자 제인 볼까요? 네. 저희 집 5살 아이도 좋아하는 모모랜드. 육아를 모모랜드 바나나 차차로 했어요. 돌잔치 영상 음악도 바나나 차차. 와! 진짜 바나나 차차. 제인이 보기 어때요? 낸씨. 네. 어떤 동물 닮은 것 같아요? 제인 언니요? 서로? 서로. 오. 오. 제인이 보기에는 낸씨. 제인 언니 오렌지 닮았는데. 오라. 아니, 동물! 아, 오렌지 말고. 과일이잖아. 제인은 약간 낸씨가 무슨 동물 느낌 좀 있지 않나요? 낸씨 약간 토끼 느낌 있지 않나요? 그쵸? 토끼 느낌 있어요, 진짜. 아. 나는 뭐 닮았어? 오렌지. 아, 오렌지 말할래. 아, 오렌지. 언니는 낸씨가 말하는 건 어노잉 오렌지란 말이에요. 언니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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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물이까지 좋아요. 좋아요. 동그라미만 있으면 햄스터 먹겠다. 자, 우리도 귀여운 제이 낸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모모랜드 비긴즈 또 다음 곡 어떤 노래 나올까요? 주세요. 자, 모모랜드 뿜뿜 다 같이 신나게 뿜뿜.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이야, 이 노래 너무너무 신나죠. 뿜뿜의 포인트 안무가 뭐였죠? 뿜뿜. 아, 이거 지금 위에서 위로 오는 거. 맞아요. 뿜뿜. 야. 골반 살랑살랑. 그렇죠. 양손을 다 해서 골반 흔들면서 맞아요. 이렇게. 아, 제가 그때 이거 춤 배우러 가가지고 팀들하고 함께 했던.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는데 9394번님이 출근길 힘내게 뿜뿜요. 연휴 증후군 가라 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야, 진짜 모모랜드에게 뿜뿜은 뭐다? 다섯 글자로 제인.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너는 효자다. 너는 효자다. 낸시는 뿜뿜 다섯 글자. 아. 뭐가 자, 있을까? 뭐가 있을까? I think just영어로 해도 돼요. 정산의 출발. 어? 정상으로 가는 출발? 정상의 출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 자, 우리 2244번님이 모모랜드 9살, 11살 딸들이 너무 좋아요. 시부모님께 세배하고 장기자고로 뿜뿜 춤도 추었답니다.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자, 뿜뿜 우리 포인트 안무까지도 배워봤고. 자, 이제 8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야미야미 러 이번 신곡 전곡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댄스 챌린지 반응도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포인트 안무 뭐예요? 아,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 야미야미 러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 모양을 이렇게 엄지랑 중지를 맞대서 디저트 먹는 느낌 있잖아요. 디저트 먹는 느낌으로. 느낌. 네, 그 느낌으로 입에서 야미야미 러. 야미야미 러.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리고 빠빠라바 할 때 트럼펫 부는 것처럼 손을 뿡 해주는 요 두 가지가. 빠빠라바. 네. 요 두 개 포인트 한번 기억하면서. 자, 그 노래 나갈 때 신나게 한번 보여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자, 그럼 모모랜드 야미야미의 러브 들으면서 제인 닌스한테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하이 에너지 제인 닌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계속해서 문자 드시고 우리 공 521번님이 이제 얌미 얌미 러브 들으며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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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먼저 생각났더니요 그 하시는데요. 자, 노래 신나게 한번 들으면서 자 포인트 한번 더 따라 하고요. 네, 기다려 영미 영미 와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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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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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와우, 모모랜드 노래 듣고 왔는데요. 백영미님이 오늘 저를 위한 방송인가요? 얌미 얌미 러브. 얌미 얌미. 자, 노혜원님도 영미 저희 이모 이름인데. 전국의 영미님들. 화이팅.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박미영님 문자 한번 보세요, 제인. 모모랜드 노래 힘입어 컬링 금메달 갈 것 같아요. 응원성으로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얌미 얌미 러브 듣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모모랜드 제인 닌스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받은 문자 주제가 이거 해주세요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네. 9210번님이 꺄울 모모랜드 낸스님 제인님 철파엠 라디오 중간에 배우님들이 녹음해두신 철가루들아 일어나 이런 음성이 나오거든요. 모모랜드 버전으로 상큼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상큼한 거 잘 못하는데. 자체가 상큼하니까 괜찮아요. 기대돼요 언니가. 그럼 낸시부터. 네. 오이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철가루다 일어나 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철가루들 일어나요 얍. 뭐야 귀여워. 제인 버전은?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철가루들 일어나. 좋아요. 자, 자 이제 뭐 웨이크업송에 이어서 이제 1212번님은 두 분 모모랜드 사행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1212번님이 제 사행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시는데 문 한번 띄워보세요. 뭐? 뭐라고? 뭐? 모모랜드가 철파임에 나왔다고? 랜. 랜손으로 팬들이 출동한다. 뜨. 들어와 들어와 지금 당장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 와. 오, 1212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와. 자 우리 모모랜드 사행시 한번 가보죠 두 분이서. 와 진짜 사행시 진짜 못하는데. 막 그냥 막 해도 돼. 막 해볼까요? 뭐? 뭐? 모모랜드가 뭐? 뭐 하는 거니? 뭐야? 자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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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지요. 드. 너가 알아서 해. 자, 내 시간 마무리해야 돼. 모모랜드가
뭐하는 거니? 어? 랜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드 3 2 드림인 줄. 어. 오케이. 드림인 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드림인 줄. 자, 6209번님 제인 낸스의 색다른 매력이 궁금해요. 혹시 성대모사나 모창 가능하세요? 연습 중에 있다면 철파임에서 한번 보여 주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하셨는데. 6209번님. 자, 우리 제인 뭐 성대모사 혹시 있어요? 성대모사라기보다 제가 평소에 그 짱구인 맹구 말투로 말을 하거든요. 오. 친구들한테나 뭐 멤버들한테나. 그 맹구 성대모사. 어, 맹구 성대모사. 와, 이거 오랜만이다, 그죠? 짱구야, 낸시야, 이따가 뭐 먹을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가 마무리. 콧물 흘리는 그 친구 맞죠? 네, 맞아요. 아, 잘한다 근데. 아, 2200님 제이님 혹시 걸그룹 최초 아무나 못하는 우두둑 뼈 맞추기 경기 이거 아침 스트레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제가 그냥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 이게? 시 들려 들려 이렇게 할 때마다 들려 들려 어머머. 이렇게 소리가 나갖고 들려 할 때마다 다 들렸어요. 어머 네. 엄마야 괜찮으세요? 어, 네, 전 이거 시원해서 자주 하는데. 자, 그러면 선수 보호 측면으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모모랜드 제이 닌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때요? 재밌어요? 아우,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어, 우리 담당 피디님도 너무 다 잘하고 있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모모랜드 목격담 시작하기 전에 살짝 들었어요. 6205번님이 모모랜드 송파구 풍락동에 있는 불향기라는 불막창집 가시나요? 본 거 같아요. 크크가인데 이거 빨리 얘기 좀 해줘봐요. 뭐야? 아, 이거 저만 알고 싶은 맛집인데. 아, 맞구나. 아니, 이거 전국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풍납동에 있는 불향기라는. 아니, 너, 여기 제인이 가서 졌어요. 왜냐면 풍납동이 제 본집 동네예요. 네, 근데 여기가 너무 맛집이어서 멤버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맞네, 맞네. 네, 근데 오, 진짜 낸시도 맛있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일단 맞는 거 맞고 6105번이 본 거 같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닌가? 감사합니다. 본 거 맞아요. 6437번님이 와우, 모모랜드 몇 해 전 우리 딸이 모모랜드라 해서 필리핀 공항에서 피곤하고 바쁠 텐데 웃으며 호응했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필리핀에 마닐라에 자주 가셨잖아요. 방송도 있고 해서. 네, 맞아요. 필리핀 자주 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남경희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요? 모모랜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영빈님 문자 제인 볼래요? 모모랜드 물결 하트 물결 영미 얌미럽 점점점 최고예요. 오,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종일 영미 듣다가 바로 나와야 되겠죠. 영미 얌미럽 진짜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얌미 얌미럽도 대박 나고 우리 다음에 또 철파에 나와 주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끝에서 함께 할까요? 네. 와우,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지엘 업, 양철이랑 제인이랑 낸시는 이제 샷 업. 에러 에러 에러.